안녕하세요. 현아네 다육맘입니다. 제가요 전번에 언박싱 해드린 창아이들, 에보니아이들, 그리고 대품 러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분갈이를 다 했어요. 해서 촬영을 했는데 다 찍으니까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편집을 해가지고요 축소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아우, 말하는 동안에 지나갔네요. 지금 에보니 제가 큰 그 동그란 좀 약간의 깊이가 있는 화분에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합식을 하기에는 너무 커가지고요 화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번에 경매에서 낙찰받은 원형 화분에다가 이렇게 롱다리 화분이죠. 원형 롱다리 화분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를 다 해줬습니다. 분갈이 흙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흙도 섞어서 제가 흙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배양토는 처음이라서요. 올해 제가 좀 다르게 한 배합토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커갈지 기대도 되고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보니 열심히 제가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5,000원짜리 제가 6둥가를 구매를 했을 거예요. 제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건지는 모르고 새 아이씩 합식을 해가지고 군생처럼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아이들이어서요. 저렇게 한 화분에 하나씩 이렇게 심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에보니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큰 화분, 좀 항아리, 넓은 항아리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양에다가 이렇게 창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심으면서 촬영한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빠르게 제가 속도를 해서 4배속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원래 제가 손이 이렇게 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 느린 편인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지금 영상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고요.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했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에보니가 제가 전번에 창아이들을 많이 화상을 입혔고 냉해에다 화상까지 입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이런 아이를 대신 들여서 좀 치유를 조금 했답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은 계속 제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된 아이들은 몇 개월 걸리겠죠. 그때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아이는 번호로 매겨져 있어가지고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아이도 에보니까 창과 아이들 같아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는 샬롯 닮았죠? 샬롯하고 좀 비슷한 아이. 교배종인가요? 그 농장에는 이름이 없고 그냥 번호로 있어가지고 이름 모를 아이를 번호로 매겨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쁘잖아요. 예뻐서 이름 몰라도 데려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화분에 쌍두아이를 제가 저기다가 분갈이를 할 것 같죠? 사각화분이 정말 진열하고 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반듯반듯하고 공간도 빈 공간이 없게 이렇게 딱딱 붙여서 진열을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갖고 사각화분을 한참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또 사각화분에 심을 아이도 있고 또 안 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큰 군생이나 아니면 얼굴이 많은 군생 아이들은 저 사각화분에 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거는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위에 상토 좀 올려주고 뿌리 내리라고 저렇게 그냥 올려놨어요. 저거 이제 봐야 되겠죠. 수시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쌍두아인가 보다. 아까 아이는 아닌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에보니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심어줬답니다.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데려온 에보니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 완성을 했고요. 이제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없어서 상토에 올려둔 아이.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요. 제가 그냥 심어준 분갈이를 한 모습을 이렇게 전체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예쁘네요. 참 아이들은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얼굴만 계속 변화가 되는 거지 뭐 자구가 나오는 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목대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깨끗한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뭐 목대도 생겨나고 자구도 많이 나와서 길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데 참 아이는 그런 게 그렇게 키우면 또 가격이 굉장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키우시거나 단정하고 물음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뭐죠? 그거 조그만 벌레? 깍지벌레도 잘 안 생기고요. 더위도 잘 참고 추워도 참고 아이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렇게 상토에다 약간 놓고 얹어줬답니다. 이 아이는 샬롯 같죠? 너무 예뻤어요. 저 아이도 지금 저희가 이제 분갈을 하고 옥상에다가 햇빛 자궁 시키면서 이제 봄철에는 뿌리 할척이나 아니면은 좀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분갈이, 에보니 분갈이는 끝났고요. 예쁘다. 그죠? 사이즈가 진짜 컸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저도 받아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주고 있었어요. 화분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품 러우를 심어줄 건데요. 와, 정말 크네요. 지금 봐도 크네요. 이 화분은 그 전에 제가 큰 대형 화분 언박싱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제가 그 긴적성이죠. 그거를 이제 군생을 심어줬고요. 두 번째 화분에다가는 이렇게 러우, 대품 러우를 심어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심어주는데 정말 힘들었답니다. 고난이도라고 해야 되나요?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상. 그래서 이제 난석 깔고요. 배수층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화분이 커서. 그래서 배수층을 좀 넉넉하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중간 마사토를 넣고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시키고서 이제 배양토를 놔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잡고서 수영 잡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해보는 도전이어서 저도 러우가 또 저희 집에는 러우도 또 잘 돼서 제가 레티지아도 잘 되지만 러우도 햇볕이나 뭐 통풍이 부족하면 우짜람이 심한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옛날 집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술술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통풍이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햇볕도 좀 잘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러우나 레티지아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수영 잡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올려서 그렇죠. 시간이 이 아이가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상 넣고 수영 잡고 계속 이 아이가 자꾸 흔들거려 가지고 흙을 좀 뺐어요. 흙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자리가 안 잡혀 가지고요. 고개를 제 머리가 막 보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배양토를 네, 여러 군데군데 골고루 넣으면서 제가 뿌리를 고정을 시켜주는 지금 장면입니다. 와 정말 근데 예쁘다 그죠? 색감도 초록, 보라, 노랑, 빨강, 진분홍, 무지개색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죠? 야, 얘 다 심어주고서 제가 허리가 피지를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고 있고요. 오래 걸리죠. 이래지 4배속을 했는데도 저렇게 시간이 수영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이 아이가 군생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뭐지 펼쳐지는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오므라져야 된다고 하나?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공간이 없이 그냥 봉우리처럼 모아져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구 수영 잡느라고 엄청 힘들었답니다. 와, 이런 대품 여기 화분에서 잘 자랄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잘 키워낼 수 있을지도 지금 굉장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키워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저도 이제 다육이 키운 지가 거의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관엽식물 키우다가 다육이 하나 둘씩 들이다가 너무 예쁘게 크는 거 보고 관심이 이제 관엽보다는 다육이한테 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너무 저희 집 환경에 잘 맞고 잘 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빠져가지고 다육이를 많이 들이게 되었는데요. 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유튜버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색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하다가 이제 제가 호기심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별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게 되면 잘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숫기가 없는 내성적인 성격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러우 대품 분갈이 끝냈고요. 하나 남은 서비스로 받은 아이죠. 핑크 프리티인데 묵은둥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목대도 엄청 튼실하고 얼굴도 아주 통통한 아주 묵은 아이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 아이도 분갈이를 같이 해줬답니다. 배양토 깔고요. 배양토가 아니죠. 저게 뭐지? 배수층 깔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아이 수영 잡고 그 다음에 배양토 넣고 복도 깔면 분갈이는 끝입니다. 분갈이는 배수층 할 거 마사토와 배양토만 있으면 금방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배양토 준비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죠. 분갈이 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이 대품 러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아이들은 거의 뭐 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프리티도 이렇게 제가 식물 사이트에서 구매해놓은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예쁘죠? 핑크 프리티. 사장님께서 예쁜 걸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게 아이를 공짜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핑크 프리티 보라보라한 아이까지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지루했을 텐데 지금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셔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